그래서 창고 좀 치워주세요. 네. 조금 있다가는 우리 대학교 나온 각설이가 딱 한 분 있는데 봉핀이라고 그분이 이제 마술도예요. 여기가 이제 종합예술장이요. 아 진짜 마술 기가 막혀. 그런 거 어디 가서 볼려면은 몇만 원 줘야 되잖아. 저한테 나 마저 뒤지는 건 아니요. 그래가지. 아이고, 이 충격이 얼마 돼? 안 됐구만. 울지도 않아요. 이거 좀 맨 울기만 했냐?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. 아니네, 이씨. 그때 빗속에 젖어 바로 들리지. 요즘은 이런 거죠. 찾아갔어 또다시